안녕하세요 여러분, 선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경원입니다. As you, most of you know, we are both parents. 네, 유일한 공통점이죠. Anyway, 경은 씨는 2년 전 3월에 네. 아이를 낳았고 저는 2년 전 5월에 아이를 낳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경은 씨는 딸이 있고 저는 아들이 있는데 parenting phrases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많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고 있죠?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열심히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먼저 전자책으로 나올 텐데 그 전에 약간의 맛보기로 네. 그 아이를 기를 때 꼭 사용하게 되는 baby products, 아기용품 또는 육아용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죠. 진짜 너무너무 많은데 네. 그 중에서 몇 개만 뽑았어요. 그래서 부모라면 또는 아이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한 적이 있는 이 물건들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첫 번째 아이템은? 기저귀. 기저귀. You write it as 기저귀. 귀. But do you actually pronounce it as 기저귀? 기저귀 가져와. 기저귀. I think most people pronounce it as 기저귀. 네, 맞아요. 지금 yeah. 말하려고 하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기저귀 이렇게 말했거든요. We're just Korean teachers. 네. The second item is? 젖병. 젖병. 네, 젖병. 젖병. Also the same thing. 젖병 생각하기 싫어요. Really? 네. You don't wanna even think about it? 지금 네. 제 딸은 밥을 먹으니까 젖병이 필요 없는데 필요 없죠. 1년 동안 젖병 있을 때는 젖병 다 닦고 소독하고 그러느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젖병, you write it as 젖병, but you say it as 젖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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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병 is the natural pronunciation. 지금은 이제 경은 씨 딸 민송이도 네. 제 아들 준이도 젖병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다행히 드디어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 턱받이. 아, 턱받이. 턱받이 is the thing that you actually make babies wear when they eat. 네, 밥 먹을 때 턱받이 꼭 필요하죠. 근데 제 딸은 싫어. 싫어해가지고 턱받이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게 이름이 재미있는 게 턱받이라고 하면 턱은 여기잖아요. 저, 맞아요. 친. 근데 턱받이 하면 it has almost nothing to do with your 턱. 아 그러네요. 턱이랑 상관없는데. 네. 근데 이제 음식이 흐르면 턱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Yeah, it's more like a clothing protector. 그거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진짜. 엄청나게 많죠. 그쵸. 다음은 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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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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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딸랑. 딸랑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는 안 썼어요. 아 그래요? 거의 안 썼어요. 오, 아기가 순했나 봐요. 저를 닮아서. 아. 딸랑이 같은 경우는 정말 종류도 많고. 네, 진짜 많아요. 그리고 막 뭐 인형 같이 생겼는데 거기 밑에 딸랑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여러 가지로 울 때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또 다른 거는? 어떤 사람은 쪽쪽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공갈 젖꼭지라고 그러고, 네. 어떤 사람은 공갈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So basically this is a passy or a pacifier. 공갈 젖꼭지. 그 so,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A fake nipple. 네. 저희는 둘째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둘째 때는 절대 안 주려고. 근데 막 애가 울면 뭔가 주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안 줄 거예요. 그거 끊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게 힘들죠. 부모님이라면 저희가 말하는 거 다 이해할 텐데, 그쵸? I think you all know. 네. Alright, what is the next item? 아기띠. 아기띠. An essential item. 아기띠, 네. 영어로 baby carrier. 이거는 꼭 필요하네. 그 다음 아이템은요? 네. 유모차. 유모차. 아주 아주 중요한 유모차. Baby stroller. 네. 유모차 is also interesting because 네. 차 is a vehicle. 유모 is a nanny. Nanny vehicle. So. Mothers are not 그러네요. supposed to use 유모차. 엄마 대신에 유모처럼 해준다는 걸까요? I don't know. Maybe there's some interesting history behind it. 지금 27개월인데 지금도 유모차 써요, 저희. 네, 유모차를 꼭 써야 될 때가 있죠. 네, 그렇죠. 네. One more. 젖병 소독기. 아, 젖병 소독기. Sterilizing machine for bottles. 네, 근데 이거는 젖병 소독기는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경 씨는 썼죠? 저는 썼죠. 네, 저도 썼어요. 처음엔 안 쓰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다 끓여서 소독을 하거든요. 네. 물에 물. 근데 아기가 있는데 막 물도 끓고 있고 막 덥고 이래서 너무 힘들어서 젖병 소독기를 샀더니 신세계인 거예요. Yes. So those are the, I think, 8 or 9 items that you must have used if you are a parent. Those are the names in Korean. 제가 한 번씩 읽어드릴까요? 좋아요. 하나씩. 네. 기저귀. 기저귀. 유모차. 유모차. 젖병. 젖병. 턱받이. 턱받이. 딸랑이.
딸랑이 쪽쪽이 공갈 젖꼭지 공갈 젖꼭지 저는 그냥 공갈이라고 했었어요. 네, 공갈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아기띠 아기띠 그리고 젖병 소독기 젖병 소독기 네. 네 여러분 연습해 보시고 알고 싶은 다른 이름들이 있으면 코멘트로 알려주세요. 네 저 할 말 진짜 많으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Let's get this conversation started in the comments and also we will be making other videos on this topic. So all the parents out there learning Korean, please let us know if there's more demand and be sure to subscribe to our channel and 네. please press the notification bell so that you can receive all the updates from our channel. 그리고 저희 전자책 준비 중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Bye.